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매일 아버지를 도와드려 합니다. 생활이 아주 어려워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는 혼자서 아무데도 가지 못해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날씨가 시원하고 새는 예쁜 노래 부르는구나. 오늘은 좋은 날일 거야. 아저씨, 괜찮으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감사합니다. 장님이라서 하주 그를 보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못 봤어요? 제 부인이 죽고 나서 슬퍼서 실명했어요. 아,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쌀 300 감아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요. 그럼 쌀을 갖고 오시면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아, 승창아, 좋은 뉴스 있어. 승인한테 쌀 300 감아주면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쌀이 없는데요. 알지만 줘야 돼요. 장님이 아니고 싶고, 네, 딸의 예쁜 얼굴을 보고 싶어요. 우리 뭐 해야 돼요? 모르지만 뭐든지 해야 돼요. 제가 쌀을 준비해 볼게요. 정말 하고 싶어요? 물론이에요. 아버지 사랑해서 이거 해야 돼요. 왜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는 내가 여기에 온 거 모르세요. 아, 그래요. 우리 어디에요? 제주도는 돼 있어요. 이름은 AFC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물에 맞춰 죽을 거예요. 준비하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볼 수 있어요. 준비했어요? 네. 당신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 왜 재물이 되기로 했어? 아저씨,
아버지는 장미 믿고 저를 회색하면 아버지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이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서 돌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누구세요? 저는 왕이고 이건 제 집인데요? 어디에서 왔어요? 제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왜요? 저는 순창이에요. 바다에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에 어떻게 갈 거예요?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도와줄 수 있어요? 네, 그럼요. 도와드릴게요. 이 아저씨가 이상한데 아주 귀여워. 나를 보고 웃어? 여보세요. 오늘 저녁에 잔치를 준비했어요. 장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세요. 감사합니다. 몰라요. 아마 아버지가 안 올 거예요. 제가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꼭 오실 거예요. 저기요! 큰 잔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이 잔치를 열었어요.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 사랑하는 딸, 심청! 너 목소리가 들어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와서 아주 행복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제가 약속했듯이 심청의 아버지는 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심청이가 한국에서 안 돌아와서 아버지는 심청이를 걱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심청이가 희생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뭐든지 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심정이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다시 봐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심정이와 황제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을 볼 수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신청이의 아버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딸과 황제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